자, 오늘 이슈파워의 주제는 바로 다음 주 다가온 FOMC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연준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솔솔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실제로 긴축을 빠르게 가져갈지 인플레이션도 확인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고용도 확인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를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 뭐 지난주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뭐 오미크론 때문에 뭐 이런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게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에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사실 오미크론이 좀 변수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네. 보았지만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볼 때 뭐 코로나의 다른 변이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기존에 말했던 대로 지금 긴축의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인데요. 다음 주에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첫째로는 이제 그 테이퍼링의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가 될 것이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리가 얼마나 더 높게 찍힐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점도표와 함께 향후 전망, 뭐 인플레, 고용, GDP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혹시 특이 사항이 없을까? 뭐 이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를 딱 짚어 주셨는데 자, 이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얘기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골 아픈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광호 대표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개인적인 견해도 궁금합니다. 네네. 사실 지금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150억 달러씩 네. 줄여나가는 거라 내년 6월 달에 끝이 나는 것으로 원래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 특히나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이야기했던 속도를 더 높이겠다, 테이퍼링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을 하면은 아마도 지금보다 두 배 더 높아진 속도. 그렇게 되면은 이르면 내년 3월 달에 종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그때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처럼 이번 회의 때는 점도표가 공개되는 회의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점도표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야 되겠잖아요. 어떤 포인트를 보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점도표도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고용이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씩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고전에 점도표가 나왔던 9월에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내년도 1회 인상 이런 식으로 점도표가 소폭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마도 이번에는 지금 연준 위원들이 코멘트를 하는 것만 보아도 이 속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원래는요 지금 그 9월 달 기준으로 점도표에 찍혀 있는 게 네. 내년에 1회,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추가 2회, 24년에는 추가 3회, 그래서 이번에 총 6회 정도의 인상 사이클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내년도에 대한 예상이 1회나 2회가 추가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예. 그래서 총 이제 6회가 아니라 7에서 8회 정도. 근데 요 정도까지는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뭐 최근에 긴축적인 말들이 나왔으니 요런 거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보다도 더 높게 찍힌다라고 해버리면은 뭐 7, 8회가 아니라 9회나 10회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장은 더 긴축, 예상보다 더 긴축적인 행보에 놀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런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전직 연준 인사들이 네. 연준에 대해서 좀 충고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중량감이 있는 인물 중에 전 뉴욕 연준 의장을 지냈었던 이제 더들리 전 총재의 경우에 네. 블룸버그에 계속 사설을 쓰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쓴 사설에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그 내년도에 3회, 그 다음에는 4회, 그 이제 24년도에 3회에서 처음 3년간 10회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원래는 시장이 6회를 반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최근에 올라와도 7, 8회 생각인데 10회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저희가 이제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해 나갈 때 어땠냐면 15년에 1회, 16년에 1회, 17년에 3회, 18년에 4회, 그래서 4년에 걸쳐서
총 9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들리 전 총재의 말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빠르게 올린다는 것이고 4년에 9회인데 3년에 10회. 그것도 초장에 더 빨리 속도를 높여서. 그러니까는 이게 좀 긴축적으로 아마 이렇게 만약 된다면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긴축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의 횟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금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일단은 가장 시급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난번 11월 달 FOMC 회의에서도 Q&A 시간에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고용 회복을 기다리면서 네. 왜 이만큼 높은 6%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미국인 전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실제로 있었었고요. 실제 지금 그 상원 증언에 나가서도 인플레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또 연준의 두 번째 책무 중에 하나인 완전 고용 부분에서도요.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연준이 더 돈을 풀 수 있는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배경은 고용이 아직 회복이 덜했습니다. 이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연준이 보고 있는 완전 고용 자연 실업률 상태가 4% 수준인데 이미 지금 최근 발표된 자료가 4.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이면 이 속도면은 4% 혹은 4%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 인플레는 이미 연준이 목표했던 2%로 훌쩍 넘어 있고 그다음에 고용의 경우에는 완전 고용을 1월 달에 달성을 한다면 굳이 지금 돈을 풀어야 되는 아니 오히려 그냥 그 긴축의 가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연준의 행보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고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도 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또 고용이 잘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뭐 고용과 인플레이션 전부 다 지금 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 극단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과 연관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헝다그룹 디폴트 때문에 중국에서 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는데 뭐 여러 쪽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뭐 단지 중국 내부만의 문제 때문에 이 지준율을 인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준율 인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 초 정도에 나오지 않겠느냐였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시클리컬 주식들도 그렇고 좀 좋은 영향을 줬었던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각보다는 순공급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1.2조 위안 정도가 공급이 될 것이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그렇게 인민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대신에 MLF라고 해가지고서요. 그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9,500억 위안이 12월 달에 만기 도래하는데 이거는 추가로 리파이낸싱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순공급이 2,500억 위안 정도로 좀 제한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헝다의 디폴트와 발맞추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 타이밍에 맞춰서 나온 것이 아니냐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여기는 생각은 혹시나 미국의 연준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선진 국가들이 긴축의 속도를 좀 빠르게 올려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인민은행 입장에서도 초기에 조금 그 긴축이 빠르게 진행되기 전에 미리 좀 완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놔서 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냐 뭐 이런 시장의 일각의 루머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중국의 이 지준율 인하도 미국의 긴축 정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표 요것에 네네. 관련해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한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발언까지 했어요. 얼마나 높게 나오려고 예상이 되는 상황인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참여자들은요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백악관은 소비자 물가 지표를 하루 정도 일찍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같아요. 예, 왜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5월 달에 이제 제임 사키 이제 그 대변인 경우에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콜로니얼 송유관이 해킹 공격을 당했었던 네, 그렇죠. 때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사실 해킹 공격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기자 Q&A 시간에 이것이 혹시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하니까는 생각보다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아주 높은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요. 그때부터 저희가 인플레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도 없었는데 대통령이 먼저 갑자기 네. 최근에 하락하는 에너지 가격은 이번에 발표돼 소비자 물가 지표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이미 그 발표됐을 때 전달 대비 0.8% 이상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될 게 지금 예상치가 0.7%입니다. 연율화 시키면 8에서 10%의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이거에 지금 놀라지 말라고 미리 예 뭐 어떻게 보면 밑밥을 깔고 있는 네. 예 그런 상황이라 시장이 그때부터 사실 좀 더 미국장이 약해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뭐 내일쯤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당장 영향이 주진 않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런 상황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은 뭐 내일 바로 반응을 받겠죠. 지난주 주말에도 이 고용지표 때문에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네네. 이번 주 월요일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다음 주에도 또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까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세부 항목까지 다 보아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또 최근에 좀 하락이 있었고 그 뒤에 많이 회복하는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시장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도 나오면서 조심을 하자 뭐 이런 쪽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번에는 이제 단순히 경제 지표뿐 아니라 다음 주 FOMC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더 조심하자는 시각이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좀 많이 힘을 내면서 3000선 위로까지 다시 좀 회복을 하는 상황인데 다음 주, 뭐 내일 새벽과 다음 주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쪽에서 FOMC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 출발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오늘까지 좀 뭔가 좀 정리를 해 두시고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겠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